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일이 밝았습니다. 어제 도내에서는 헌재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농민 집회와 촛불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시외버스 요금 불평등 논란에 진안군 마을의장 300여 명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요금이나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주시내 행정동 간의 인구가 최대 1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과밀화가 심각한 효자 4동은 분동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고 포근한 가운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들이 밝았습니다. 농민들은 트랙터를 집결해 대통령 퇴진 시위에 나섰고 도내 곳곳에는 헌재 탄핵 인용을 바라는 초가 불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헌재는 박근혜 탄핵 인용하라!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트랙터가 속속 시청사로 모여들고 농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울려퍼집니다. 농민들은 국정농단 사태로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적폐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즉각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박근혜를 구속하고 많은 적폐들을 이번 차제에 기필코 청산해야 됩니다. 국민이 승리한다. 탄핵 심판을 이끈 촛불은 헌재 결정을 하루 앞두고 더욱 힘차게 타올랐습니다. 생업을 마친 시민들은 한자리에 모여 대통령 탄핵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마지막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연히 인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상하시죠? 온 국민의 염원이니까요. 인용을 통해서 그동안의 역사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전주를 비롯해 순창과 남원 등 도내 6개 시군에서도 박 대통령의 퇴진을 바라는 촛불이 불을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일인 오늘은 전주 충경로 사거리에서 도민총궐기가 열리며 군산과 진안 등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서로 함께 나누는 그야말로 국민의 한마당, 시민의 한마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하지만 탄핵이 기각될 경우 집회의 성격은 대정부 투쟁 결의대회로 180도 달라집니다. 도내 각 시군청사에 집결한 트랙터 200대도 서울 상경투쟁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한 과정을 견디며 4개월 넘게 이어졌던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이제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지역 정치권에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탄핵 인용을 주장하며 헌재 판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정의의 승리를 외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상상하는 희망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바라는 상식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탄핵 인용만이 국민 주권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법 앞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헌재의 판결이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답이 되어줄 것으로 믿는다며 탄핵 인용을 확신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역사와 민주주의 앞에 탄핵 인용이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 믿습니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의원총회 등 중앙당 일정을 소화하는 한편 선거 이후 각 당의 입장과 향후 일정 정리에 참여하는 등 비상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전북도당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헌재 선고에 대해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사드 배치 여파로 대중국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익산의 한 식품업체 수출용 샘플이 한 달 이상 통관 지연되고 전주의 미용업체도 프로모션 행사가 취소되는 등 대중국 수출이 급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관세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중무역회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긴밀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무진장 지역 시외버스 요금 불평등 문제가 지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안군 마을이장단이 지자체와 정치권도 믿지 못하겠다며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요금이나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안 공용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노인들이 줄줄이 서명에 동참합니다. 빠르고 안전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요금까지 1,000원 줄어드는데 그동안 버스 회사 수익 때문에 먼 길로 돌아갔다는데 분개합니다. 차비도 우리가 전략이 되고 고속도로를 타야지. 그게 낫지. 그러뇨? 노선 개편과 요금 인하 서명운동에 나선 이들은 진안군 이장단 일동. 이장 300명이 각각 10명 이상 서명을 받아 다음 주 전라북도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위험한 그 소태정 고개를 넘지 말고 안전한 고속도로를 해서 또 1,000원 인하 요금을 인하해서 그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농협 창구마다 비치된 서명부에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처럼 마을 대표인 이장단이 나선 것은 지지부진한 협상 때문입니다. 전라북도가 무주 진안 장수를 대표해 지난주 버스 회사와 간담회를 열었지만 업체는 수입 감소를 내세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무진장 지역 도의원님들도 이 대중교통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 그 적잖고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믿었던 정치권도 정작 중요한 일은 외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 게 군의원들이 이런 것을 해주든지 국회의원들도 바로 해주든지 무엇을 해야지 국민은 생각 안 하고 지들 여행만 댕기고. 요금 1,000원을 더 받겠다며 위험한 산길을 돌아가는 시외버스. 주민들은 지자체와 정치권마저 믿지 못하겠다며 서명운동을 통해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 시내 행정동 간의 인구가 최대 1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과밀화가 심각한 효자 4동은 분동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7만 4천여 명이 거주하는 효자 4동 주민센터의 공무원은 24명입니다. 공무원 1명당 철임 인원이니 3,100명꼴로 지난해와 올해 신입 공무원 3명이 업무량을 이기지 못해 일을 그만뒀습니다.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합니다. 다른 동보다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밀리는 것 같기도 하는데 분할하면 훨씬 주민들한테는 훨씬 좋겠죠. 효자 4동 인구는 분동 기준인 5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데 전주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풍남동보다 무려 14배가 많습니다. 인구 3만 9천인 송천 1동도 에코시티 개발로 조만간 과밀화가 예상되는 반면 완산과 동서학, 팔복동 등 6개 동 인구는 통폐합 기준인 1만 명에도 못 미칩니다. 전주시 전체 33개 동 민원 처리 건수 95만 2천여 건 중에서 효자 4동이 1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4년 용역을 통해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선거구 문제 등과 맞물려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택지 개발로 특정 동에 인구가 몰리고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올해 다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되 이견이 있어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효자 4동 자체 분동만이라도 올해 안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지만 행정구역 통폐합은 주민 합의가 우선이고 신설동도 주민센터 예산을 확보해야 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시가 대한방직부지에 컨벤션센터를 짓는 방안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1월 전북개발공사에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를 사들여 컨벤션과 호텔을 짓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난색을 표해 추진은 무산됐지만 종합경기장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전주시가 또 다른 방식으로 대한방직 부지 활용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완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수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거센 바람 때문에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장 안에서 시꺼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공장을 에워싼 채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건물 내부의 잔불을 끄기 위해 굴삭기까지 동원됐습니다. 화재 현장에 바람이 세게 불어 불길이 빠르게 번져나갔는데 불이 난 지 2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완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난 것은 오후 2시쯤. 갑작스런 불에 공장 안에 있던 직원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문 열고 나왔더니 연기가 막 나고 있더라고. 기본적인 것만 챙겨가지고 나왔는데 점점 더 심해지고 그래. 불은 공장 건물 두 개동과 완성된 자동차 부품 등을 태워 수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이 조립식 판넬로 지어져 화재에 취약했고 바람까지 세게 불어 소방대원들이 잔불을 진압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 두꺼운 판넬 안에 스티로폼이 들어있어서 연속 확대가 더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공장 뒤편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뒤 공장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불에 탄 승용차 안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정읍 신월동의 한 농로에서 화재가 진화된 승용차 안에서 35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차량 화재 전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조수석에서 인화물질로 불을 피운 흔적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녹색당이 콜센터 취업 준비생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 녹색당은 이번 죽음에 대해 회사와 학교 측은 자신들과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사업주는 산재 인정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와 교육당국도 실태를 파악한 뒤 취업시키는 등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익산시의회에서 불거진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익산참여연대는 모 의원이 특정 업체와의 유착 정황이 드러나면서 재량사업비 운영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의회가 사용 내역 공개나 폐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익산시 A 의원은 지난해 2천만 원의 재량사업비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익산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봄을 맞아 고로쇠 수액 채취가 한창인데요. 지난해에서는 이번 주말 고로쇠 축제가 열립니다. 무주군과 무주국 유림관리사무소가 농가 소득을 위한 국민의 숲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내일부터 이틀간 운이람 반이람 삼거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시중보다 15% 할인된 고로쇠 수액을 구입할 수 있으며 수액 빨리 마시기 대회와 맨손 송어 잡기 등 다채로운 체험과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고로쇠 홍삼 오떡 등 고로쇠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여 남녀노소 모두 고로쇠를 즐기는 축제로 만들 계획입니다. 무주군은 국유림 관리사무소와 국민의 숲 협약을 맺고 설천면 대불리 일원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소는 기술과 시설을 제공하고 무주군은 각종 사고 예방 조치를 위해 임산물을 합법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림 자원을 활용한 휴양과 힐링 체험, 소득 증대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읍시가 올해 조림 사업에 14억 원을 투입해 봄철 2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합니다. 정읍시는 60헥타르의 경제림에는 편백과 상수리, 경관림 35헥타르에는 산수유와 입합나무, 내장천변에는 단풍나무를 심어 단풍거리로 만들 계획입니다. 소방서와 교육지원청에 이어 산림조합과 국토정보공사가 완주 이전을 확정지었습니다. 산림조합은 완주군의회 앞에, 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는 군청사 옆에 청사를 짓기로 하고 2019년쯤 이전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붙여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실 필봉농악이 2017년 한옥 상설 공연 공모에 선정돼 올해도 한옥을 배경으로 야간 공연 무대에 오릅니다. 올해 필봉문화촌 공연은 춤추는 상쇄, 필봉연가로 5월 6일 개막해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열립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후배 업체의 특혜 혐의로 구속된 이건식 김제 시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이 공소 사실의 일부분을 인정하고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김제 씨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감안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후배 업체로부터 가축 면역 증가제 등 16억 원어치의 제품을 부당 구매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뮤지컬 몬테크리스토가 오늘과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팔복예술공장 무료 대관 첫 전시가 내일부터 19일까지 외국인 작가들로 구성된 전주 아티스트 연합의 작품으로 마련됩니다. 익산문화재단은 내일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색다른 추억여행을 테마로 다양한 이벤트와 거리 공연을 진행합니다. 도랑다랑 세 번째 봄맞이전이 교동 아트 스튜디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서학동 사진관은 꽃 시절이란 주제로 오는 26일까지 아름다운 순간의 찰나를 전시합니다. 오수 3.10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오늘 임실 오수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전북 대표기업 CEO 창업 특강이 오늘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있습니다. 전라북도 농아인협회 전주시 지부가 오늘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에서 창립 22주년 기념식과 제9대 지부장 취임식을 갖습니다. 원광 보건대학교가 헤어 미용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다문화 청소년 취업 사관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정읍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국비 직업교육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고 포근한 가운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3도, 익산 12도, 군산 11도 등 10도에서 13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재미 씨 뉴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